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자, 넌 지금 고이인데 고이 고2 여러분들에게 좀 학습 코칭을 해 드리고자 제가 들어왔는데요. 캐스트로 고이 여러분들 만나는 거 고이 여러분들만 위해서 찍는 건좀 처음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 고1, 2, 3 대상으로 많이 찍어 봤는데 고이 분들 지금 내신으로 생윤 대비하시는분들께서 저를 이제 봤겠죠. 그런데 이제 고삼 오시면 생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더 저를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 저는 윤리 강사이면서 뭐 ebs 이제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10년 이상 만났는데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연히 사탐 강의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습 코칭이었습니다. 정말 전교 꼴등인 학생 30등으로 졸업도 시켜봤고 학교에서 풍우나 정말 이제 풍우나.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바퀴 두개 달린 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 먹지 말아야 할 과자 먹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어잘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졸업, 좋은 대학교라고 하긴 뭐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인생. 그랬던 아이, 아이 중에 지금 여기 서울에서 경찰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걸 관심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학습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이 방학인데요. 올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건지 방학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학습은 안돼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어요 많이 안 되겠어요 지금 많이 안 되어 있고 게임 실력만 엄청 늘었지 핸드폰 배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게임 실력은 막 오르고 너무 <laughs> 지금 놀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왔어요 여름방학 오면 긴장 안돼 여러분 선배들도 학교에 뭐 d 마이너스 122일 막 남았다 이런 거 학교 써 있는데 긴장 안 돼요 긴장 안 되고 수능 한 22일 남아야 긴장이 되지 너 수능 22일 남았다 해봐 너 지금 고의가 아니라 긴장 확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긴장감 전혀 없고 수시 모집을 어떻게 되겠지? 수시 모집 축소돼도 난 정시로 갈수 있어. 나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일 때 입학했을 때 아, 거기는 가야지. 고일 딱첫 중간 시험 보고 일단 수시 포기. <laughs> 고일 딱 올라와서 이제 고일 때보다 조금 내려서 여기는 가겠지. 고삼 가봐.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방학 중요한데 방학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방학되고 계약되잖아요. 계약될 때 되면 계획이 다안돼안 안 되니까 여러분 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일때 경험했겠지만 일요일 저녁 에 얘기 몰라오는 뭐거 있지. 콱여기막 이렇게 뭐 막혀가지고 내일 월요일인데 일요일 막 저녁에 하, 이, 이 참을 수 없는 뭔가 답답함 해결하고자 막 이제 어 너튜브나 아니면 sns 막어 인별 보면서 하다 보면 새벽 세시한시간만 더하고 자야지 했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는데 방학도 백 프로 그렇게 갑니다. 그냥 방학된 최소한의 계획만 짜 보세요. 일단. 중요. 그거라도 지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국어 문제를 가져다가 국어 지문을 5개만 풀겠다. 5개. 너무 많으면 4개. 수학도 한 10페이지. 영어 지문도 한 4개만 봐야지. 이 정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 영어 지문 4개 보는데 난 8시간 걸린다. 국어 지문 5개 보는데 나는 10시간 걸린다. 그게 아니잖아.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것만 짜 보고 지키세요. 3일만이라도. 너무 막 원대하게, 방학이야. 좋았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거한 번에 다 끌어올려야지. 쉽지 않아요. 할수 있는 것만 하세요. 왜? 그렇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너는 넌 감동이었어가 아니라 넌 고3이야. 많은 수험생이 제일 착각하는 게뭔줄 알아? 너가 내년도에 3월 달에 되어서 고3 담임선생님 만나야. 고3이 아니야. 내년 3월에 되고 내년에 11월에 수능 보면 3, 4, 5, 6, 7, 8, 9, 10, 11. 9달 밖에 안 남았는데. 39, 27, 2 7 1넌 언제 고3이냐면 올해 11월에 고3이야. 지금 여러분이 캐스트 보고 있는 게 8월이거든. 8, 9, 10, 11월 되면 고3이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1 2월로 넘어갔지만 너1 2월부터 고3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 너 11월부터 고3이야. 너한테 11월부터 디마이너스 3, 65 돌아가는 거야. 그 디마이너스 3, 65 돌아가기 전 8, 9, 10, 세달 남았어. 100일. 고3 되기 디마이너스 100으로 생각해야지. 수능까지는 아직 1년 반이 남았다. 정신 나간 거지. 아니야. 아니야. 너 고3이야. 너 고3 되기 100일 전이야. 고3 되기 100일 전이라고 생각하고 고3 되었을 때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 여러분 고3이야. 그 겨울방학 때 내가 지켜야 할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때서는 안 되고 지금 여름방학 때 해보라고. 여름방학 때 오호. 어? 배그 좀 해볼까? 어, 새로, 새로 이번에 게임 나왔는데 좀 해볼까? 좀친구들 만나서 놀아볼까? 여가도 좀 즐겨야지. 고2 때 아니면 언제 논대? 어? 고2 여름방학 때는 놀아도 된다고 했잖아. 했잖아요. 누가. 선배가. 그 선배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응그 선배 너랑 같이 수능 볼 수도 있어. 정리해줄게. 여름방학 왔어. 너 고3 되기 뭐라고? D-100일 전이야. 11월부터 너는 고3이야. 너가 지금 입고 있는 하복 내년이 마지막이야. 올해는 하복 입었다가 다시 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하복을 옷장에 넣겠지. 내년엔 아니야. 내년에 하복에서 동복 갈아입는 순간 너는 기분이 쎄질 거야. 그러기 싫으면 여름 방학 최소한의 계획 짜가지고 그것만 지켜. 그래야 겨울 방학에 행복하게 사탐부터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일단 국영수에 내가 사탐 강사지만 일단 여름 방학 때 국영수부터 해봐. 사회탐구는 2학기 때 고민해 보면서 선택해 보시고 학교 내신 시험 잘 관리하시고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여름방학 때잘 계획 잡으라고. 그래야 겨울방학이 너가 들어가. 연습입니다. 정리. 너 고3 대기 디마니스펙 최선의 계획이 너를 내년에 웃음으로 이끈다. 그 웃음으로 이끄는 가운데 웃음 가득한 강좌로 사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고3으로 여러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학스코칭에 관심 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인강으로 찍어서 제공해드리겠지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추억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여름방학 추억은 짧은데 후회가 긴 여름방학 되지 마시고 추억이 있지만 후회는 짧은 그런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최선의 계획으로.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